할렐루야, 김수남 권사와 2021년 성경 1독 통독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70일째 말씀 읽는 날입니다. 와, 벌써 정말 1월 1일 시작이 어제 같은데요. 벌써 70일째가 되고 저희가 정말 70번째 말씀 읽는 날입니다. 오늘 2021년 3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정말 토론토도 어제는 날씨가 너무 벌써 포근해져서 영상 10도, 12도까지 낮 기온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저도 겨울 되고 처음으로 밖에 나가는데 그 털모자를 벗고 나갔고 두꺼운 겨울 외투 대신 좀 얇은 또 옷을 입고 나갔는데요. 항상 저는 나갈 때 그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10도 이상 되니까 모자를 벗고 나가니까 봄을 정말 이렇게 온몸으로 맞는 것 같은 그런 상쾌함과 그 감사함이 더해졌습니다. 아직 토론토는 한 5월 초가 돼야 정말 한국의 봄이다 하는 그런 완전한 봄이 되는데요. 아직 눈도 한두 차례 더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기온도 영하로 물론 또 내려갈 상황인데 예년의 그 경험으로는요. 그래도 이번 주 계속 영상 날씨여가지고 너무 진짜 봄 기운이 완연해서 감사합니다. 또 마당에 그 뒤쪽에 있던 눈도 거의 다 녹았고요. 네, 진짜 봄이 저만치시 막 달려오는 느낌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은 사사기 18, 19장 두 장 읽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의 제사장과 그 다음에 미가와 단 지파에 대해서 읽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희가 19, 20, 21장까지 세 장 읽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드디어 저희가 룻기를 시작합니다. 내일 저희가 사사기 마치고요. 룻기는 4장까지 있는데 토요일 하루에 룻기는 다 읽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저희가 사사기와 룻기까지 다 마치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사무엘상이 들어갑니다. 와, 정말 너무 그 함께 말씀 읽으면서 나아가는 매일매일이 더 새롭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사사기 말씀 읽기 전에요, 제가 잠깐 또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사사기 17, 18장 읽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 미가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저희가 만나보고 또 이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저희가 또 밝게 깨달아 알며 저희 삶에 잘 적용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도 주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저희가 영적인 봄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주님 만난 그 첫사랑을 또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백신도 맞아가고 접종도 하면서 점차 개선되어 가고 아버지 하나님 차츰 모든 부분들이 또 회복되어 감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든든히 이겨 전진할 수 있게 하시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풍성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또 삶에 잘 아버지 하나님 행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상이 정말 오직 주님이 드러나는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제가 17장 읽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두 장만 읽을 거예요. 17장, 18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미가 집의 제사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을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18장입니다. 미가와 단지파.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10절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15절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그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25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루훕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17, 18장 읽었습니다. 오늘은 두 장 읽으니까 금방 읽었네요. 네, 오늘은 그 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제대로 잘 섬기기를 저희에게 바라시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항상 하신 말씀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을 늘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 우상을 또 새기고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는 그런 것 보면 참 우리 사람들 인간이 연약한 부분이 많은 것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또 제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또 전도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주변에
제가 믿는 하나님도 자랑하고 알리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읽는 것보다는 또 함께 몇 분이라도 더 같이 읽을 말씀을 같이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요즘 저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이렇게 좋은 시대에,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릴 때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대에 이런 좋은 기구들, 편리한 기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정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시대가 된 것이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정말 뭐 상상으로만 했던 그런 일들이 요즘 실제적으로 현실에 이루어지는 거 보면, 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라는 고백이 되니까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랑 소꿉놀이 하면서, 얘들아, 앞으로는 방 안에서 밥 해먹는 시대도 오면 좋겠다 그러셨대요. 그랬는데 지금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시면은 96살인데 90세에 천국 가셨거든요. 건강하게, 정말 그 노인성 병 하나 없이 건강하게 계시다가, 하루 병원에 계시다가 천국 가셨는데요. 그때 엄마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그 옛날에 친구들이랑 그렇게 했던 얘기를, 꿈 같은 일들을 정말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래도 경험하시고 천국 가셨잖아요. 우리가 항상 실내에서 밥 다 해먹고 그러는 거 엄마가 이렇게 보시면서 그 어릴 적 친구들이랑 소꿉놀이 하면서 했던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정말 이렇게 대화도 되고, 어느 나라에 있던지 서로 정말 이렇게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특히나 유튜브 같은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이, 구축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진짜 놀랍고 감사합니다. 개발하신 분들께도 감사하고요. 또 그런 시대와 또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우연이 없다 그러거든요. 제가 그거를 또 그렇게 믿으니까, 모든 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고백이 되니까 정말 모든 것이 더 감사로 다가옵니다. 네, 오늘 김순환 권사와 성경 일독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제가 이 채널이 있는 거 알고 오신 분이나 또 유튜브 영상에 정말 이렇게 보시다가 눈에 이렇게 보여서 성경 읽기니까 정말 또 와보신 분이나 어떤 분이든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오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삶 가운데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고요. 네,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저희가 3장 마지막 부분 읽고요. 사사기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19, 20, 21장까지 읽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날은 저희가 룻기를 읽겠습니다. 4장까지 있는 룻기인데, 룻기에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그 예비하신 일들을 저희가 또 보게 되는데요. 저도 빨리 룻기도 같이 읽고 싶은 그 설레임이 생깁니다. 네, 오늘 또 정말 선물로 주시니 귀한 복된 날 누리시면서 더 건강하시고 안전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또한 축복드립니다. 네, 그럼 내일 또 말씀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